와, 재밌다, 재밌어! 시우야! 어? 지금 한 시간 동안 놀았지? 벌써? 이제 공부해야지! 아, 조금만 더 하고! 얼른! 엄마 장보고 올 때까지 영어 단어 30개 외워놔! 어? 아니! 영어 단어 30개를 어떻게 외워? 30개 다 외우면은 시우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! 진짜? 뭐 그러면 나 30개 다 외우면은 내일 하루 종일 뛰기면 돼? 그럼 아싸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 최대한 천천히 와 구독 아 영어 단어 30개를 어떻게 다 외우지? 일단은 쓰면서 한번 외워보자 파란색 불 색이 블루 주소 어드레스 아 에베레스트는 아는데 파란색이 뭐였지 불가마 블루 아 엄청 안 외워지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영어책을 먹으면 잘 외워진다고 한 것 같아 영어책을 한번 먹어봐야겠어 맛있게 해서 먹어봐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케첩과 마요네즈 이걸 뿌려 먹으면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까? 외워지게 단어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? 소녀는 보이니까 소년이 어느 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우와 여기서 보니까 저 멀리까지 다 보이네 소녀는 다 보이네 그러니까 소녀는 보이 오 좋았어 이러면 안 까먹을 거야 다음 단어도 해보자 자동차는 카 옆집 평화가 차를 산 거야 근데 엄청 멋있는 외제차 그래서 내가 차를 딱 보고는 형 차 진짜 그러니까 차는 카 오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은데 자 책은 북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시켰다 근데 나는 책을 읽기 싫어서 책을 그냥 다 북 찢어버렸다 책을 북 찢었어 그러니까 책은 북 오 벌써 세 개나 외웠어 몸은 바디 몸은 바디 엄마 왔다 엄마가 벌써 왔네 안 되겠어 이거는 손바닥에 적어놔야겠어 아. 좋아요 단어 많이 외웠어? 아 엄마 나 영어 단어 많이 외운 것 같아 어 진짜?
진짜? 그럼 엄마가 한번 물어봐 볼게. 자동차가 영어로 뭐지? 자동차? 옆집 형아가 멋진 외제차를 산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를 보고 우와 했는데. 그러니까 자동차가 영어로 뭐야? 우와? 자동차는 영어로 카잖아. 아, 왜 생각이 안 나지? 그 소녀는 영어로 뭐지? 이거는 무조건 알아. 소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야. 올라가서 야호 야호 막 했는데. 그러니까 소년이 영어로 뭐야? 야호? 뭔 소리 하는 거야? 보이잖아. 분명히 다 외웠는데. 그럼 책은 영어로 뭐야? 책은 엄마가 책을 읽으라 그래서 내가 책을 이렇게 찢었는데. 적어놨지? 뭐야? 앞글자가 지워졌잖아? 몸이 영어로 뭐냐니까? 잠깐만 엄마! 뒤로 끝나니까? 후니? 아니면 브리오니? 너 모르지? 아니야! 다 틀렸어! 내일도 공부해! 영어도